예 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어, 벌써 한 주가 가고 또 여러분 뵙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어, 사실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네요. 제가 원래 홍 기자와 만나 가지고 어, 다섯 번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이 뭐 어쨌든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또뵐 기회가 있을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지난번에 이번 시간은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어 소아의 질병 이런 거잘 모릅니다. 소아정신과를 안한게 자랑 같아요. 저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근데그왜 소아정신과 유명한 선생님께 오은영 박사 아시죠? 어우 그분이 하는 거 보면 뭐 정신의학계 지보다 좀 후배입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거 보면요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 요즘 그 반려견 교육하는 분 있죠 유명한 분이 있던데 강형욱인가요? 강형욱 씨인가요? 강형욱 선생님인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강형욱 선생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는 걸 제가 한두번 봤거든요 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게 아이 키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고요 그분이 여러분 보면 뭐 반려견을 대충 이렇게 막그 상황에 맞게끔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본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영 박사님과 우리 강형욱 선생님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 이론적인, 물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일 테고요. 이론적인 것을 실전에 완벽하게 응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 교수님들 뭐 논문 500편씩 썼는데도 환자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에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분이구나. 왜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모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어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책 100권 읽는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제로 응용할 수 있어야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부모 얘기를 좀 하고 제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소아의 질병 얘기는 할수 없고 어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연을 잘 못합니다마는 강연을 많이 했죠. 어 오래전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오늘은 무슨 강연해? 그래서 사실은 대답하기가 싫은데, 음, 자꾸 물어봐요. 아, 그늘 하던 거, 늘 하던 거 뭔데? 그래요. 할수 없이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했죠. 좋은 부모가 되는 법. 그랬더니만 날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씩 웃더라고요. 내가 그 웃음의 의미를 잘 알죠. <laughs> 자기가 언제 애 키워봤다고, 이런 표정입니다. 아, 맞습니다. 뭐, 제가 언제 애를 키워봤겠어요. 빨빨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애 키우기, 뭐, 제가 별로, 공헌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좋은 부모 되는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슬라이드를 오늘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음, 질문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정말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어, 유독 안 바뀌는 사람들이 부모 같아요. 그 중에서 엄마들, 엄마들은 30년 전에 내가 배운 그 방식대로 아이들을 그래,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가 보면 30년 전에 자기가 일할 때 배웠던 리더십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따라올 리가 있나요? 어? 담을 쌓아버리죠. 밀레니얼 세대는요, 이 종이 다른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어. 질문을 던집니다. 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돼요? 왜 노인을 공경해야 돼요? 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저축하라 그러잖아요? 왜 저축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열심히, 재밌게 살면 되지. 예를 들면 우리는 평생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가 이 꼰대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은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이들은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 타고났느냐?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100년 동안 전문가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뭐 결론은 50대 50이죠. 타고나는 것도 50. 어, 만들어지는 것도 50. 당연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중요한 부분은 타고나는 게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100이라는 걸 갖고 타고 났어요. 이걸 150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100이라는 것을 타고 난 아이를 150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무리수를 두다가 100을 가지고 타는 아이들을 50도 발휘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100인 아이를 150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근데 환경이 올리는 것은 못하지만 어집어 내리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100이라는 걸 비록 타고났지만 환경이 안 좋고 이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50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도 중요한데 부모들이 그 아이가 타고난 것을 잘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너무 잘난 부모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책에도 썼어요. 어, 선동열 선수는 좋은 코치가 절대로 못될 거다. 물론 농담이에요. 왜? 어, 던지면 150인데. 부하들, 이렇게 직원들, 저 후배들 던지는 거 보면 130이잖아. 왜못 던지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던져라. 던지면 150인데. 이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게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죠이 정말 잘난 부모들일수록 좋은 부모가 되기가 쉽지 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가끔 보면 왜뭐 타이거 마미니 뭐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들을 막 어떻게 해서 나는 뭐 성공했다. 나는 어떻게 어떻게 키워서 아이들을 뭐 하버드 대에 다 보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물론 뭐 그래서 <laughs> 저는 농담으로 어, 걔는 가만히 놔둬도 하버드 갈래야 그렇게 농담하는데요. <laughs> 부모가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서 내가 성공했다고 당신들도 그렇게 키워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교육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애들은 평범하게 키웁시다. 그냥 우리 애들은 천재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걸잘 발휘하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잘난 부모냐고요? 아, 뭐저 평범한 부모죠. 평범한 부모인데, <laughs> 어,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요즘은 남녀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리더들 강좌를 가다 보면요.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잘난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의 일생이라는 거는, 뭐 딸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게첫 번째 화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잘난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표정,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표정, 눈빛을 가지고 자라게 되면요. 힘든 거예요. 언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넘어서는 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 잘난 아버지를 어떻게 넘어섭습니까이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타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입으로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아들을 딸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 표정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자수성가했잖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근데 이 아들은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능력한데 왜 못하냐 말이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이 성격에 따라 다가가는 법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소심하고 눈물이 많은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소아정신과 선생님께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음, 부모와 이렇게 코드가 좀 맞아야 될것 같아요. 어? 어,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남 앞에 왜 친척들 오면 막 노래 불러라 그러고 막. 애는 부끄러워가지고 소심해서 막 뒤에 숨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 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그런데 앞에 나와서 자랑하고 싶은데 아이는 뒤에 숨거든요. 그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울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 그런 짓 하지 마요. 어,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아이 성향에 맞게끔 해줘요. 내성적인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이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욕심이 많은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 수동적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참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걸 좀 바꾸고 싶어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어... 그 아이들이 가끔 속을 들여다 보면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하면 내가 보면 택도 없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손들고 반장 나가는 친구도 있고 완벽하게 내가 될것 같다 그럴 때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두 번째 아이들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뒤에 있으니까 소극적인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욕심이 딱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어. 1 9금 영화를 중학생한테 보여주면 안 좋을까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9금 영화를 중학생이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안 돼요? 중학생 아이가 성인물보다 걸렸어. 엄마가 막 난리가 났죠. 막 뭐라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이 눈 똑바로 뜨고 엄마한테 대덮니다. 엄마, 아빠는 다 보잖아. 나는 왜못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청소년들은 뭐, 통제력이 약해서 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고는 어른들이 치는데 무슨 청소년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아이가 만약에 나는 왜안 되느냐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음, 너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미 날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죠. 이렇게 태어나면요. 신체적으로도 성장하고 뭐 지능도 성장하고 쭉 성장해 나가잖아요. 성적인 부분도 이렇게 발달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발달 단계마다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이. 그게 대체로 19세가 되니까 멈추더라. 그 말이에요. 왜 19라고 빨갛게 적어 놨겠어요? 그 이후에 되면 그 영향을 별로 안 받더라는 뜻이에요.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고등학생이 성적인 데 관심이 하나도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중학생이 너무 19금에만 아주 몰입한다.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자극을 받게 되면요. 성장...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극을 받고 적절하게 올라가서 19세가 되니까 그게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너는 아직도 건강하게 성장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 유 너무 걱정 마요. 요즘 중학생 같으면 다 봤다고 봐야죠. 뭐 그거 한번 봤다고 문제 안 생깁니다. 예, <laughs> 그거 가지고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마십시오. 음, 남자 아이, 여자 아이 키울 때 서로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많겠죠. 이게요, 뭐, 아이마다 차이가 남녀 차이도 물론 있고, 아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확실히 여자 아이들이 감성이 더 발달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일기를 보고 진짜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뭐 2학년인가, 한 3학년쯤 됐겠네요. 우리 딸은 1학년인데요. 방학 숙제를 보니까 우리 아들 일기는 매일 똑같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가지고 시소를 탔는데 재밌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데 맛있고, 보람찬 하루였다. 지가 했는 일을 막 그대로 대학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딸을 일기를 보니까요. 아, 이거는 놀랐어요. 내일이 개학날인데 뭐, 가슴이 설렌다. 선생님은 어떻게 바뀌셨을까?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사건을 적는 것과, 이 자신의 그 감성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게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남자, 여자의 구별해서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성향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그거는 있는데, 그, 아빠들, 딸이 귀엽죠? 그죠? 저도 딸 바보긴 한데요. 그, 사춘기 지난 애들, 그 엉덩이 푹푹 찌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이, 너무 싫어합니다. 음 가끔 아빠들이 딸과 친밀하다고 그래가지고 다큰 딸들을 어떻게 막좀건드리는서이 좋다는 뜻이죠 사실은 우리 어릴 때 애들 막 치마 장난하듯이 그 애가 귀엽잖아 너무 그러고 애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막 건드리기도 하고 뽀뽀하라 그러고 뭐. 그거 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안 좋아해 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애 뭔가 하면은 그 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걸 맞는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너무 친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게 좋은 방법을 사랑한다는 걸 표시하세요. 그러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고민이 많네요. 어릴 때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결혼해서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보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이 높나요? 아, 하... 정말 그렇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확률적으로 볼때 화목하고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것보다는 물론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요. 꼭 저렇다고 말하기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는 게참 좋긴 하지만.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더그 좌절을 긍정적으로 승화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픔이 너무 강하고 지속적이어서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한개 드릴게요. 결론은 살아가면서 부모 말고도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해줘, 하게 되죠. 교정적인 감정 재경험, 우리말로 뭐라 그했는데 corrective emotional re-experience,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릿속에 안 좋은 막 그런 기억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세상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 칩시다. 어릴 때막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좋은 경험을 하면서 내 기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요. 음... 알콜 중독자에게 아들이 두명 있었답니다. 어, 이 고등학생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죠. 아버지가 막 술만 마시고 때리고 뭐 정말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요. 이 고등학생 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뭐 20년 뒤에 예를 들면 다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한 명은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또한 명은 놀랍게도 목사님이 되어 있었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느냐? 당신이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두 아들의 대답이 놀랍게도 똑같았답니다. 당신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봐라. 나처럼 되지 않았겠는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결론은 그 책임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경험이 많지 않다면 어려운 점은 있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술을 마셔야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타입인데요. 취중 진단 그만하고 싶어요. 가면 쓰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만 마시세요. 그러면 <laughs> 이게요. 이게 우리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남자들 특히 심하잖아요. 술을 마셔야 진심을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술은 인간의 뇌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술이 들어가면 긴장이 풀어지죠. 긴장이 풀어지니까 나를 통제하고 있던 시스템이 사라지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걸 리프레션, 억눌려 놓고 살잖아요. 술이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니까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완전히 통제를 잃게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어 이거는 정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까? 특히 이제 평소에 많이 눌러 놓은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면 더 활발해지죠. 어 이게 이제 훈련이 잘안 되어서 그런데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왜 카페에 가서 막세 시간 네 시간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안돼 있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색하잖아요 어, 긴장도 높고 평소에는 그러니까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거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과 약간의 중립적인 이야기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처음부터 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편안하고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이것도 훈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청 과묵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농담 같죠? 제 지금 아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요. 어릴 때 제가 정말 과묵하고 말이 없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네, <laughs> 그 사실입니다. 어, 속에 있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았죠. 어, 대학생이 되고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제 동기들과 또래들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제가 그때도 이제 키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리더 의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계속 이제 그런 훈련들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 속에 있던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씩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뭐, 아이 질병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이, 소아정신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이거는 한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 과잉보호는 나쁜 걸까요? 과잉보호는 안 좋은 거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잉보호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들을 속을 들여다보면요. 보호가 아니고 간섭이에요. 이 보호와 간섭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응? 어,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친 간섭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볼 때. 40살 된 도박 중독자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도박 중독자가 40살 된 남자가 온다고 칩시다. 뒤에 누가 따라와야 돼요? 부인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따라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뒤에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라. 다 말씀드려라. 크게 말씀드려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잠깐 계세요. 그럼 무슨 일로 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또 뒤에서 얘기합니다. 다. 계속 그럽니다. 그럼 제가 농담은, 농담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도박을 계속 해도 된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간섭한다는 것은 해결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은 나지만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되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연수를 갔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숙제가 아,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왜 불조심 포스터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그려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려가지고 학교를 갔죠. 그래서 얼마 뒤에 제가 학교를 갈 일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 다 갔는데요. 그 미국도 우리처럼 학교 교실 뒤에 포스터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다 붙여놨는데 와, 우리 애거를 제일 구석에 동양애가 둘이 있었는데요. 우리 애하고 다른 동양애하고 한명 둘이 그를 제일 구석에 그어놨더라고요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동양애께 제일 잘 그렸어요. 완벽하게 그렸어요. 다른 애들은 보니까 이거는 그림도 아니에요. 그림도 아니야. 완전히 장난이에요. 장난 뭐. 아주 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개판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걸 앞에 다 그려놓고 너무도 잘 그린 우리 딸하고 다른 동양의한 명하고 다 밑에 그려놨더라고요. 인종차별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잘 그렸으니까요. 누가 그렸어요? 볼 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그렸잖아요. 애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밑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십시오. 숙제 하나만 안 한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이걸 결국은 그렇게 간섭한다는 뜻은 해결해준다는 뜻이니까요. 자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못하더라도 아이가 그걸 가지고 좌절도 겪고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과잉 간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보호는 필요하지만, 아 간섭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어,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가 집, 유치원 아이가 외출을 하는데 밖에 영하 10도예요 그런데 코트를 걸치지도 않고 티셔츠 한개 입고 나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얘야 밖에 오늘 춥다 그러고 불러서 코트도 입혀주고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유치원 아이니까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들이 영하 10도에 반팔을 입고 나가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야, 일로 들어와. 밖에 엄청 춥다. 그리고 막 코트 가져와서 입혀줘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부모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밖에 영하 10도다, 얘야. 오늘 무지 춥단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가더라.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놔둬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기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놔둬야죠. 거기까지가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걸 또 간섭해가지고, 커트 갖고 와가지고, 입히고, 그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에 걸맞게끔 보호하는 것과 간섭하는 것을 잘 구별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럼 부모는 지키만 봐야 되는가? 의견도 말하면 안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음. 아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둬야 한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부모는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30년도 더된 일이잖아요. 어, 그때는 의사는 내과 의사 아니면 외과 의사예요. 우리 아들이 당연히 내과 의사를 할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와서 정신과 의사를 한다 그러니까, 헉! 부모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도 잘안 하고 과묵한데 정신과의사를 할수 있을까? 잘 모르신 거예요. 밖에 가서 내가 얼마나 떠드는지를. <laughs> 부모는 원래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아들아, 우리는 너가 내과의사가 될줄 알았다. 그런데 정신과의사가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단다. 근데 참 미안하다. 다른 집에는 뭐 의사도 많고, 뭐 아는데, 우리 집에는 의사도 없고 우리 부모가 뭘잘 몰라서 어느 게 좋은지를 잘 모르겠다. 참 미안하다.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환경이 못돼서 참 미안하구나. 그 대신에 너가 제일 잘알 테니까 너가 선생님하고 또 선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본인의 의견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결정은 제가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결혼을 안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건 무슨 말이죠? <laughs> 어, 결혼 아 이게 다음에 이 기회가 된다면 부부 얘기도 한번 해 봅시다. 이건 뭐 그냥 제 부부 전문가도 아니지만 재미로 부부 얘기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어, 근데 아이를 키울 때 그좀 작은 아이들 같으면 약간의 일관성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런 거죠. 제가 미국서 연수를 할때 이제 그 우리 아파트가 있으면 놀이터가 이렇게 다 보여요. 거기 아이들이 막 모래 놀이를 하고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저녁 5 시쯤 되면은 미국 엄마들이 이제 집에 들어나봐요. 오 그러면 이제 누구야 부르면 아이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아이들이 몇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동양아이들이에요. <laughs>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애 같으면은, 다시에 돌아와라. 그러면, 미국 애들이 의외로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 칼같이 지킵니다. 딱 들어가는데, 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와가지고, 이제 더 놀고 싶은 거죠. 그죠? 엄마, 나더 놀고 싶어. 조금 있다가 가도 돼. 그러면 엄마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기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분 좋은 날은 그래 한 시간 더 놀다 와 그리고 자기 바쁜 날은 다른 거할 때는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빨리 들어와 <laughs>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애들은 5시까지 들어오기로 약속했다 그럼 5시까지 들어가 그러면 뭐 모래도 묻어 있고 흙도 묻어 있고 난리잖아요 오케이 왜 5시까지 놀아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은 우리 애들 같으면 이제 들어오면 6시까지 놀게 는 해줬는데 들어오면 또 이제 우리가 간섭하잖아요. 뭐, 신발에 모래가 묻었네, 머리에 흙이 묻었네. 아니, 모래사장에서 놀았는데 신발에 모래가 묻는 게 정상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미국 집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럴, 이게, 무조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원칙이 너무 칼 같은 것도 좋지는 않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한 가지 공항에서 느낀 건데요. 저는, 한 30년, 30년쯤 됐나요? 미국에 처음 가볼 때, 깜짝 놀랐어요. 미국 부모는 그 당시만 해도 막 엄청나게 허용적이고, 막 자유롭고 이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 훈육이라는 것은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애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괜찮다, 오냐, 니가 최고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는 좋은데, 허용적인 거는 좋아요. 저도 허영적인 편인데요. 그러나, 훈육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될것 같아요. 그 공항에서 한, 한 6, 7살쯤 되었을까? 한 초등학생쯤 돼 보여요. 얘가 막 떠들고 하니까 미국 아빠가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 탁그러만 귀를 딱 잡아가지고요. 그 의자에 딱 앉혀요.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영어라서 제가 다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내가 말할 때까지 여기 앉아있으라 그런 가같요 꼼짝하지 말고 앉아있으라. 그, 뭐, 설명을 해요. 뭐라고, 뭐라고. 뭐, 방해해주지 말라, 그 말이겠죠. 딱 잡아왔어요. 딱 앉혀놓고 타임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오케이 할 때까지 너 움직이면 안 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 미국 아빠도 저러네. 그게요. 남한테 방해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걸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도 물론 설명했는데 내가 영어라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딱 거기에 대한 제안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에서는 또 너무 자유로워. 이거는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에요. 훈육 가운데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명확하게 가르쳐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한국 아이들이 훨씬 말을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랐던게요. 미국 그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아, 정말 개판이에요. 수업 중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애, 뭐, 뒤집어져 있는 애, 지 마음대로예요. 우리는 왜, 뭐, 탁 앉아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자세 바르게 앉고, 뭐, 책을 읽을 때 30cm 띄우고, 뭐, 이, 그런 거 없어 보니까 막 개판인데요. 수업을 딱 마치고, 이제 집에 갈때됐잖아 땡! 하니까요. 선생님이 뭐, 그때 호라기를 루부른나 뭐, 딱 하니까 애들이 일렬로 벽에 딱 줄을 서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뭐, 부모가 온 아이들 먼저 가고, 스쿨버스 탄 아이들 어떻게 가고, 딱딱딱 자기 나름대로 순서가 있나 봐요. 그걸 명확하게 지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자유롭고 개판인 것 같지만요. 명확하게 원칙을 지켜야 할 때는 정말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줄게요. 그 우리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 모자 좀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갈때 모자를 왜? 그러니까 오늘 해데 이래요. 모자 쓰고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막 기발한 별별 모자를 다 쓰고 와서 그 수업 받는 거예요. 하루는 베개하고 이불을 달래요 학교 가는데. 아니 학교 가는데 무슨 베개하고 이불을 줘. 오늘 독서하는 날이래요. 그동안 한달 동안 뭘잘 해가지고 우리 반이 선생님이 오늘은 독서하는 날로 정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워서 읽든 뒤집어 읽든 거꾸로 읽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개하고 이불 달라 그래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은 교장선생님이 와서 읽어준대요 또한 시간은 윗반의 선배님이 와서 읽어준대요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해진 탁 틀에 맞춰서, 왜? 선생님들이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을 아주 막 족쳐놓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 봐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재밌게 지내게 하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아쉽게도 그게 참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한개 읽어 드릴게요. 이 시험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 시험 문제인지 한번 보실래요? 야생형 대장균의 적당 오페론과 조절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며, 각각 조절 유전자와 프로모트 중 하나다. 아래 그림 중, 야생형 대장균과 돌연변이 대장균 AB를 포도당이 없는 적당 배지에 동일한 양으로 넣고 배양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뭐, 기타 등 이런 얘기예요. 야생형 대장균의 적당 오페론과 조절 유전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대학 박사 학위 문제에 나온 거죠?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2015년도에 2015, 대학 수능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도 좀 돌팔이지만 그래도 의사잖아요. 의사인 제가 봐도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야생형 대장균 들으나 봤나? 적당 오페론과 조절 유전자 이걸 곧 사람들이 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더 문제가 있는 게뭔지 아세요? 이걸 우리 애들이 맞춘다는 거예요. 환장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맞춰요? 아, 이런 문제를 내니까 아이들이 사고력이 커지고, 뭐, 헛소리예요. EBS에서 봤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해하고 맞추는 애들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 대학을 가니까 경쟁해야 되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우리가 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힘들었잖아요. <laughs> 세상에 나와보니까 하바드 나온 인간들이 있잖아요. 빌딩 두채 있는 인간들도 있고 그 인간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었잖아요. 아들아, 딸아, 너는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나와서 잘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한풀이에요. 물론, 걱정에 사는 얘기지만, 그걸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전법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침마당에서, 아침마당이라는 아침프로가 있죠. 제가 그게 오래 나갔었는데, 제가 감동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해녀분이 나오셨어요. 여돈이 다 되셨어요. 여돈이 되신 해녀분이, 물질을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들딸이 다섯 명인가 같이 나왔는데요. 아, 이 아들딸이 전부 다,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분은 뭐, 물질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식당, 그, 엄마가 잡아먹고, 그 식당하고, 뭐, 다,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옆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지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80이 되었지만, 아직도, 언제 그물 속에서 내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내가 이 해녀로서 물질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 아이들이 같이 식당을 하고,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정말 걸고, 이렇게 물질을 하는 어머니, 그 마음도 감동적이지만, 제가 오늘 더 감동을 받은 게 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들아, 딸아, 이 엄마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평생 해녀로서 물질을 했단다.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할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여기서 이만큼 행복하게 살게 되어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늘 기쁜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행복이란 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늘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늘 행복하지는 못했단다.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았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딸아,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아빠 행복하게 살았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뭐더 많이 불려주고, 뭐 그러면 좋을 수도 있죠. 안타깝지만 저는 물러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래도 세상에 참 살만한 곳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 체벌 금지한다. 체벌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죠. 왜 없겠어요? 음, 그러면 물어봅시다. 체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저, 저도 궁금한데요. 때리면 성적이 오를까요? 때리면 성적이 올라요? 제가 기업의 리더십 교육할 때 가서 하는 얘기예요. 때리면 성적이 오를까? 안타깝게도 오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때리면 성적이 안 올라야 때리지 말라 그럴 텐데, 아이고, 때리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Happily ever after. 맞아요. 때리니까 성적이 올라요. 이게 문제예요. 200등을 때리면요. 백 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백등을 유지하려면 또 때려야 돼요 어제만큼 때리면 안돼더 때려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둘째 200등을 때리면 공부 하도 안하는 녀석이 공부하면 백등이 되지만 100등을 때리면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동기가 생겨서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때려서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뭐, 야구단이 감독이 막 꼴찌 팀을 맡아서 때려서 중간을 만드는데 절대로 그 팀은 1등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해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동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성취 동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려서 이제 아이들을 뭐 하고, 뭐 때려서 직원들을 뭐 하고, 이2대는 벌써 지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맞고 자란 부모가 또 때린다고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다행히 저는 맞고 자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건 참 좋은데, 어릴 때 보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상상이 안될 거예요. 정말, 동네에서 내가, 어린 내가 봐도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때리는 걸 봤어요. 그 부직갱이라 그래요, 옛날에. 아, 어, 그, 어, 정말 무섭습니다. 새몽둥인데, 쉽게 말하면. 부직갱이를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때리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뭐, 다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밖에는 방법을 몰라서. 어, 다른 좋은 설득할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했겠지. 뭐, 누가 안 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보고 배운 게그거밖에 없고, 첫째. 또그 방법 외에는 잘 몰랐고. 둘째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들이 너무 어렸어요. 제가 보기에. 뭐 나이가 든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20살짜리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이러니까 야 정말 안 좋은 거지만 그 시대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조금은 그래도 성숙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니까 그때보다 나을 것 같고요.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아이들을 훌륭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요. 그런 걸 배우고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걸로 말하면 아이들은 왜 그렇게 떼를 쓸까요? 사탕을 먹고 싶어. 뒤집어지잖아요. 안 주면.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사탕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줘. 그럼 엄마를 잘 설득해서 사탕을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때를 쓰고 울겠어요. 사탕을 잘 엄마를 설득해서 먹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때쓸 때만 보상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때를 쓰게 되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때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때 쓰고 뒤집어지고 울지 않아도 사탕을 먹을 수 있구나. 예를 들면 그런 기술을 익히게 되면서 성숙해 나가고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못 익히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고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게 나이가 들어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 그런 식에 때 반응하게 되면 그런 거는 저 소아정신과 는 선생님 그걸 잘 보십시오. 그걸 보면요. 아. 요거는 한개 또뭘한개 해드릴까요? 아 요거는 한개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옳고 그름에만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오래전에 한 10년 도도된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있는데 엄마가 이거 하고 있어요. 막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엄마는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1 2학년쯤 됐을까? 여 친구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어요. 태권도를 좀 이제 오늘 가서 배웠나 봐요. 어? 얼마나 발차기 하고 싶겠어요. 발차기 막 하고 야, 야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시끄러, 조용해. 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엄마 발차기 막 조용해.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났어요. 애가 발차기를 딱 했는데 <laughs> 그 벽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벽에 그흰 벽에다가 발자국을 팍 찍어버린 거예요. 퍽 소리가 난다 보니까 어? 애가 막 발자국을 확 찍어버렸어. 헉, 엄마도 놀라고, 애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이렇게 어, 깜짝 놀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막 핸드폰 하던 거탁 접고, 애를 목, 멱살을 탁 잡더니만 벽에 탁 기대서, 어? 내가 엄마가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어, 내가 창피해 죽겠다 그러면서 말이야. 남들인데 창피해 죽겠다 그러면서 막애 흔들어서 막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막 울면서 잘못했다 그랬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하, 참나. 아니, 그리고 벽에 찍은 거딱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창피하다고요? 엄마가 더 창피하다, 내가 보니까. 그럼 애를 막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애를 구박주고 막 잘못했지, 잘못했지. 그래도 이겨서 엄마가 올라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더 놀랐겠어요? 지가 놀랐겠지, 애가. 발차기해서 벽에 찍으면 안 된다는 거 초당 생이면 알아요. 그 아는 놈에게 너 잘못했어, 잘했어 계속 얘기해서 잘못했어요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일단 놀랐으면은 어 애를 달래주고 그다음에 엄마가 같이 닦아줘야죠. 사고 쳤으면은 아 벽을 닦아주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좀 진정하고 난 다음에 애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다 대놓고 창피하다고 소리 소리를 지는데 르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좋은 부부관계가 좋은 부모의 첫걸음이다. 어, 이거는 진짜로 맞는 소리입니다. 이건 제가 좋은 부모 강의할 때늘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첫째는 좋은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뭐 환경적으로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라 치고 일단 어, 좋은 부부가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서야 좋은 아이들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심하게 말하면 좋은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본인 스스로 좀 편안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엄마가 너무 지치고 짜증나고 왜 요즘 육아를 같이 해야 돼요? 엄마가 너무 지치고 짜증나고 우울하면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누구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쳐있으면요, 이렇게 각성하고 있으면, 건드리면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좀 편안할 때는 건드려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먼저 좀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핵심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좋은 부부관계를 맺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 결론은, 저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요즘은 다 애가 한 명이 많지만 옛날에 둘째, 셋째 있을 때 첫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엄마들이 많아요. 왜? 둘째를 키워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첫째를 잘못 키웠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둘째 키워보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첫째를 잘못 키웠어. 근데 첫째가 보니까 좀 이상해.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오버하기 시작한 거.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이제 더 문제를 막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를 자꾸 관심있게 더 보고 막 죄책감이 있으니까 더막 오버하게 되고, 더 말을 안 듣거든 더 심하게 대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 다 그래요. 오히려 그런 막 집착하는 태도가 아이에게 부담을 줄수 있어요. 어,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그렇고요. 어, 너무 지나치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러지만, 한 70점 하면 돼요. 그 100점 하려고 너무 그러지만, 그런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어? 뭐 일관성을 가져라.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늘 일관성 가질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 아이는 그 아이에 맞게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은 좀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는 아이들이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너무 지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어, 집은 베이스 캠프가 돼. 엄마가요, 아빠가 뒤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어요. 아이들이 그런 말할 때요, 그냥 세상에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말을 할 때는 몇 걸음 걸어갔다가 뒤를 봐요. 엄마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아, 엄마가 있구나. 그럼 안심하고 더갈수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하게 애착이 맺어져야 이 건강한 애착을 바탕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된 부모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가지, 그 일하는 엄마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죠. 죄책감 있는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사실은 아이들이 자랄 때한 3살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게 아빠가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 2살이고요. 애착 관계가 그래도 완전히 형성되면 한 3세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엄마 시장 갔다 올게. 그러면 막한 살짜리는 울잖아 엄마가 사라지니까. 근데 3살쯤 되면 울지 않습니다. 엄마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도 알고 엄마의 상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애착이 형성이 되면 그 엄마의 상을 내가 마음속에 둘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도 간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한세 살쯤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어, 엄마 또는 아빠가 완벽하게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군가가 안정된 사람 그죠? 어, 있으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뭐 일주일 이 사람이 키우다가 한 달은 또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애착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봐주시잖아요. 어곧 권장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이 보는 게더 애착관계를 맺는 데 좋으니까 그분들이 안정돼 있다면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죠 사실은. 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자고, 뭐, 아이 안 보면 그게 같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시,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 어, 힘들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갔다 와서 아이들과 이렇게 눈맞춤 해주고, 들어주고, 이야기,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요. 아이들이 크면 오히려 그런 일하는 엄마들, 그걸 어쩌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부로서 아이들을 오랜 시간 같이 봐주는 것도 건강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요. 또, 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라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아이와 좋은 시간을 맺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 노릇을 할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어... 오늘 좋은 부모가 되는 얘기, 뭐, 두서없이 제가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젠가는 제가, 저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저는 원래 중독 전문이니까, 스마트 시대의 좋은 부모, 뭐, 게임 중독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한 책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제 실력으로는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볼 것 같고요. 해볼 생각이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음, 좋은 부모가 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강의의 문제점은 꼭 들어야 될 인간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걸 이미 여러분이 관심 갖고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저도 행복하고 또 기분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가 제책 그냥 살자를 다섯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질문하시고 어, 참여해 주신 분께 우리 PD께서 어, 선정해서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드리는 것은 어, 제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저도 행복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